섬탑은 억까를 한다. 이유물 삽 싫어. 삽 너무 싫어. 삽 싫어. 삽 쓰레기. 그래도 서투루미는 뭔가 아깝다. 아까울 거 없는데 아깝다. 골 때리네. 포션 쓰어도 킬각 안 날 것 같으면 쓰는 게 맞겠지. 났나? 안 났을걸. 뭐야? 잡질하라 이거야? 그런다고 잡질할 것 같나? 삽질 두 번 하기.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가 나오나. 그런데 짜잔. 직권 열로 가자. 열로 집에 집에 사색. 라가 불린 맞아봤자 고긴데 부셔 쓰지 말자. 라가블린한테 안 맞는 워치. 아. 뭐야? 엘리트 몇 마리 잡았지? 네 마리 잡았네. 역시. 괜히 와쳐가 아님. 캐틀벨 아니 사틀벨 아니 사틀벨 캐쳐 못해. 아씨 에이 뭐야 이게. 뭐하는 거야. 뭐해. 응, 캐틀벨 할 거야. 앗.
답질 두번 하기. 교훈. 네,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룬피 교훈. 잘 풀리는데? 불 봅시다. 잡 있는데. 악역 강화네, 열받게. 딱히 열받을 건또 없나? 하지만 열받았죠. 어우씨, 이게 맞네. 적당히 맞아. 요 행불 빠짐석 의식용 단검 의단 교훈 재밌겠다. 아우, 애시계까지 되는 판인가? 표창 탑질 두 번. 복금이 쪼개는 가면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역시 삽사기 가는 이 정도였으면 고기 아니었으면은 고기 아니었으면 좋은 골 아닌 봤을 듯. 제거 보는 게 나을 것 같음. 아니 미쳤어? 뻔뻔하구나. 선 넘네. 공구함에서 순수 뽑을 만하지 않을까? 공구함에서 쓰레기 3개 나오면 첫째 곤란하긴 한데. 포켓몬 트레이너
되게 잘 잡네. 괜찮게 나왔다. 으아! 아. 아, 왜 이렇게 센? 미야. 왓처니까. 수리검 없었으면 관절 부수기 넣었을 것 같은데 수리검 있으니까 관절 부수기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강화 좋고. 수리검에 심지어 캐틀벨까지. 되게. 뺏기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어 잠깐만 쟤네들이 드로 대신 뽑아주는 거임. 카드 뽑아드립니다. 누나 먼저 썼어야 했는데. 아무튼 배우스나 기나 염원으로 돈이나 벌까? 돈이 복사가 된다고. 근데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님. 커피. 커피 캐쳐. 아짐 성낙껍. 뭐가 나을까? 어차피 안 잘 것 같긴 함. 근데 성낙겁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제작자 알못식 모드캐 만들 거면 눈피짐에도 되게 해야 터트리는 맛 좀 나지. 대신 프리즘 프리즘 지배 평형 가능. 답은 프리즘이다. 폭탄. 폭탄 쓰긴 써야. 안 사기 잡겠지.
엔트로피. 성낙겁이긴 한데 포션 먹을 일이나 있을까? 포션을 왜 먹어야 하지? 나약한 자들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제작자가 경자라면 룬 12면체 커스무. 룬 12면체 치약이다. 아우, 기생충 받을 뻔. 안 되겠다. 힘 11함 보여준다. 기도. 기도는 나가 있어. 저거 먹어야 돼. 정신수양. 와, 여기서 이제 담배 나오는 거임. 답담배 캐틀벨. 수비랑 지배랑 강화해야 되니까 교훈을 봐야겠네요. 윙부츠. 아니 근데 수비 강화해야 됨? 이제 의단 키워야겠다. 플라잉 와처다. 윙부츠 진짜 맛없네. 맵이 맵이 너무 맛없다. 윙부츠 어떻게 했어?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보고 윙부츠 하나 윙부츠 둘 윙부츠 셋 이렇게 가야겠다. 어팀덱 안했어요. 어디서든 쓸더스. 아니 잠깐만, 으아 망게임이 와쳐 잡는다. 스트레이캠 정신수양 없어서 말리는 거라 정신수양이 꼭 좀 필요한데. 나 증심력 추월 좀 주십사. 제발 추월 좀 주세요. 제발. 하하, 내 체력. 내 체력 다 어디 갔어? 사충류 주술사 녹슬지 않았네. 따라있네. 포션 벨트 너무 좋고. 아이 드로 언제 줄 건데? 아 왜 안 먹어?
땅에 떨어진 거 더러워서 안 먹음. 저구. 좋은 거 나빠진다. 얼얼얼얼 정말 필요 없다. 광기. 와. 아. 갓겜. 품격 있는 게임. 고기가 맛있네요. 낙동 생생 가득. 오예 추얼. 어디로 가지? 상점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아서. 가득까지? 이거 다 사도 돈 남은 어차피. 돈 투머치. 싼 포션 냅두고 비싼 포션 살 뻔. 강철 같은 의지. 정말 갓스킬입니다. 어? 보통 게임이 아님. 닷 4평 출 떴으니까. 어? 탐손? 사실 필요긴 한데 필요한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재밌는가. 마요. 아, 갓겜.
괜찮아. 아,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강섭 남았으니까 교훈은 안 봐도 된다. 바로마! 아니 신성 정백투성이잖아. 안 써 임마. 바로마! 서훈. 본절 안 쓸라 그랬는데 근데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없다. 벌써 이겼기 때문에. 무력이 약한 자에게 지력이 필요하다. 2393 점수는 망했네. 이거 삽질하느라 불가서 그래. 99% 정배. 99% 정배 맛없지 않음? 정조절은 어디서 들러 회장님. 불은양 플레이가 안 된다면 이따 템프 파이어때 재단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대해 여쭙는 것을 질문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것을 허락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삽질이야. 추월의 정신수양까지 살까? 정신수양 필요 없을지도. 이딴 거나 쓰자. 재밌잖아. 쓸모없는 부적 사서 돈 모자랐네. 안 모자랄 줄 알았다. 곧 남을 줄 알고 막 썼는데. 역시 플렉스 하지 말고 저축하자. 플렉스는 개뿌리. 화장품 올려차기? 무쓸모. 아니 걸을 수 없어? 나 먹기 싫은데. 먹을 게 없네. 짠. 나는 에너지 부자다.
어펙트 실패. 따다단 따다단. 심장아, 내가 졌다. 많이 컸구나. 나는 심장 네가 자랑스럽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감정 조절이 서투른 와쳐지고 사랑인가요?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바람에 마음의 요새가 오작동하는 이것이 사랑이다. 두근두근 등반부. 이러다가 또 방어력 안 올려서 역배 퍼지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1%가 있었습니다. 이젠 포인트를 잃었죠. 꼴랑 3000점밖에 안 나온 거 치고는 되게 센 덱인데 추월이 늦게 나와서 그런 듯. 추월이 너무 늦게 나온. 끝까지 추월 안 떴으면은 위험했을 것 같다. 마지막에 정신수양 나오긴 했지만